장건. 자, 200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0원 전투 티켓. 아, 스타트가 아주 싼 듯해요. 각조 고신정 1석 2조 청정 원공의 명패. 와, 몇 개 갔냐? 9개 만에 명패 하나 먹었고요. 연회 2개, 중문지 연회 백정. 이 백호섭이 또 이렇게 명패가 비싸죠. 3.8억 정도 할걸요. 백정, 백정, 연회. 일단 연회 지금 17개 3개 들고 있었나요? 맨 처음에 3개 들고 있었을걸? 아마 중금모드 생태 정보 연회. 와, 연회 거의 쏟아지는데? 연회 16개 나왔다고? 연회 거의 연회 폭탄. 고신정, 군정, 금화, 부신의 명패, 명패 2호. 일단은 지금 새끈빠끈해요. 80개 깠는데 연회 17개, 명패 2개, 1석 2조, 누의 명패 3호, 청정. 이 정도면 내가 돈을 받아야겠는데? 생태 지도. 자, 100개 깠고요. 101개. 자, 102개. 생태 정보. 아, 느낌 오는데. 사통 팔달, 분정. 이거는 제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대리깡이에요. 원공의 명패 2호. 은화. 생태 정보. 깨떡까따이님 별풍선 50개 룰렛결 가능. 다음 기회에 따끈하게 잘 까보자. 소탕령 각성서 아직 80개 남았습니다. 금화. 4,000원 티켓. 누의 명패 2호. 거의 이 정도 명패 상자 아니냐? 생태 정보. 아, 생태 정보 3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소통. 생태 정보, 생태 정보 두 개만 더 나오면 된다. 소탕령. 아, 제발 생태 정보만. 나 진짜 큰 거 안 봐. 생태 정보 두 개만 더 나오자. 4,000원. 연회. 아니, 내가 회수 가능한 거를 많이 뽑아드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아! 아, 주작인 줄 알았는데 석상이네. 청정. 아, 나 주작인 줄 알았어 진짜. 생태 정보 하나만 더 나오면 여기서 중문구 한 번 더 깔 수 있어요. 생태 정보. 생태 정보. 아, 개 아깝다. 아, 이거 생태 정보까지 나왔으면 아다리 딱인데. 자, 한번 계산 좀 해볼까요? 각성석 조각 30개, 고신정 18, 연회 27, 봉인파 120, 1석 2조 16, 명패 5개 떴어? 와, 거의? 석상 하나, 4,000왕 티켓, 8개 이렇게 나왔거든요? 0.16, 총액 45억 하고 500만원 나왔습니다. 45억 하고 500만원 나왔습니다. 고신정. 뭔? 아, 또 이렇게 또 금손이 또 2조. 아, 미쳐버려. 그냥 어? 금손이 그냥 어? 24개에서 명패 2개 나왔다고? 진정? 진정? 사통? 아... 어디로 가야 하오? 아... 모... 른... 릭... 다? 힘들면 쉬게다. 아... 안 나왔네. 조져버렸다고요? 아니 뭘 조져버려. 이 정도면은 반반이지. 잘 봐봐. 잠깐만. 자, 중금보석 꾸러미 이거. 제발 원주민, 제발 원주민, 제발 원주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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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 꽝! 아, 아, 간절함이 부족했나 보다.
잠깐만, 자, 계산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7, 0.1, 0.1, 0.4, 12.3억. 총액 12.3억 나왔습니다. 미쳤다. 명패를 7개를 뽑았는데, 3억 손해야. 백호의 정수랑 청룡의 정수랑 이런 것도 팔면은 다 돈 되거든요? 이런 거 거불템이라서 막 사람들이 굳이 계산을 안 하는데, 이런 것도 막, 백호의 허리띠 이런 걸로 팔면은, 어? 팔려요, 다.